중국 화웨이가 삼성보다 먼저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과 같은 날 내놨는데 중국 시장에선 화웨이가 애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중심가에 있는 애플 매장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20일 새로 나온 아이폰 16을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인 인기는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애플 마니아들은 신제품 출시만을 기다려왔습니다. 它可能在使用上可以更加的轻便，然后它的屏幕是有一个变大的，最主要的核心呢是它的拍照这方面的话，它可能更适用于一些短视频的创作者。 대형 애플 매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는 화웨이의 판매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같은 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애플에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주력은 두 번 접는 트리플드 폰 메이트 XT입니다. 펼치면 마치 태블릿 PC처럼 커지지만 두께는 3.6mm, 무게는 360g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용량에 따라 우리 돈 380만 원에서 460만 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애플과 화웨이의 중국 시장 맞대결은 일단 화웨이의 판정승입니다. 메이트 XT는 높은 진입 장벽에도 사전 예약 주문량이 66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아이폰 16 사전 판매 주문량은 전작보다 13%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출시 직후 일부 쇼핑몰에서 할인 판매에 들어가며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1년 사이 세 차례나 중국을 찾았던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중국어로 인사말을 남기며 구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판매량 부진으로 점유율이 6위까지 떨어지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